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자기 전신을 나눠준 소년이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여기에 너 도시락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가 불더니 친구들과 나눠 먹어.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소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그날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 안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도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 고민을 했어요. 소년은 예수님도 몹시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소년은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심 도시락을 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밖에 안 듣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나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이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셨어요. 점심 도시락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에휴 잠시만요. 자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소년은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미리 거르신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빵으로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에 가려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신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지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결이 아래로 위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를 건너려고 그냥 밤새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애를 쓰면 놀이 저었어요. 놀이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진짜 제자들은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를 멈추었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떠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했어요. 잠시만요. 불량이다. 제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위를 걸어오던 이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다 바람이 가라앉았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안심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보고의 동생만 데리고 높이 올라갔어요. 왠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렇게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를 덮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 대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인형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니고 제 애완동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락. 와야 돼. 난리를 피. 얘도 인형이라고 알겠죠? 저번에 얘는 이름은 클로에예요. 클로에 하고 얘 이름이 정했습니다. 얘 토끼 인형을 정했어요. 클로이고 클로에 클로이 클로에 클로이 이렇게 지었어요. 둘다 너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건 아빠가 사줬고요. 이것도 아빠가 사줬어요. 이건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사준 거예요. 이거 둘다 아빠가 사준 거예요. 어린이날 선물 때고요. 이건 제가 아주 아주 많이 졸라가지고 얻은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아, 이게 생일 선물이었나? 생일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어느 날 제가 쫄라서 아빠가 사주신 거고요. 이건 어린이날 선물이었어요. 둘다 너무 귀엽죠? 둘다 진짜 같아요. 이것도 할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놔두고 잤는데, 이 할아버지가 되게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봤더니 이게 진짜 강아지인 줄 알고 되게 놀라셨대요. 우리 집에 복덩이라는 강아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봐주시고 있거든요. 인도에 왔을 때. 인도에서는 아니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제일 아끼게 됐어요. 복덩이. 복덩이는 지금 없으니까. 얘는 진짜 강아지 같아서 얘 보면 위로가 되거든요. 너무 귀엽죠? 코쪽도 이렇게 보면 진짜 같죠? 너무 귀여워. 얘도 너무 귀엽죠? 네, 오늘은 제가 클로이보다 클로에를 소개시키려고 오늘은 인형을 꺼냈어요. 얘는 저번에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말해드린 거예요. 얘네 둘이 제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에요. 그러면
안녕.